편안한 무질서를 지향하는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팟빵에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며 월 2회를 목표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업로드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야망이란 쌍만난 생감자입니다. 근데 쌍나면 독감자가 되는 거 아니야? 독감자? 수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거 혼자 이거 멘트를 막 여러 개 썼다가 지웠다가 근데 너무 막 오글거려 썼는데 너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엄청 길게 썼다가 짧아졌어 그래도.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새싹부터 시작했겠죠? 아름드리 나무의 새싹처럼 젊은 신인 작가분을 모셔보았습니다. 2017년 9월 출간된 그림책 셀카가 뭐길래의 작가 임윤미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얘는 뭐야?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작가는 처음이야. 어서와. 팟캐스트는 처음이지? 또 써먹어보자. 그림책도 지금 첫 권밖에, 한 네, 권밖에 그렇죠. 없어요. 한 권밖에 출간 안 된 네, 신인 작가분입니다. 아주 쌩쌩쌩 신인입니다. 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여태까지 엄청 화려하게 했었는데 정말 너무 젊은 데다가 책이 한 권밖에 없어서 소개할 게 되게 짤막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저는 91년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92년생이라고 해서 더 깜놀. 거의 조카뻘입니다. 아주 젊은 신인 작가고요. 대학에서 도예를 했어요. 도자공예를 전공하고 사회에 발을 담가볼까 하며 회사에 잠깐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돼서 뭐가 안 맞았는지 바로 퇴사를 하고 대학원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림책 수업을 들었는데 그 그림책 수업을 하는 동안에 셀카가 뭐길래를 만들어서 운 좋게 그게 출간으로 이어지고 출간으로 이어진 뒤에 한 1년 정도 더 그림책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딱 알맞게 거의 재수 없이 재수 없이가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재수가 아니라 첫 권만에 계약되다니 재수 없어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재수를 하지 않고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사학위도 바로 그 기간 내에 끝내서 졸업을 한 어떻게 보면 좀 모범생 같아요. 미술의 모범생? 책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범생 기질이. 좀 성실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셀카가 뭐길래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시 앞에 자기가 1년 동안 기획서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프린트를 한 기록물을 놓은 걸 보고 다른 학생과 되게 다르다. 왜냐면 그걸 종용하거나 그걸 놔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혼자서 이렇게 딱 놓은 걸 보고 또 정리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 메모한 것들 다 있어서 약간 편집증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만든 거를 바로 2017년도에 책으로 출간되는 아주 초신인 임윤미 작가의 소개였습니다. 다음 책 소개는 수문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그 전시에 갔어요. 출전에 가서 그때는 제가 조금 일찍 갔는지 더미는 못 보고 붙어있는 그림만 봤어요. 그리고 앞에 작업 과정을 봤는데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고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더미를 너무 보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갖고 오셨다고 그때 들었었어요. 이 책을 보면은 그 매력적인 캐릭터의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 아저씨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일상을 보내다가 토요일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딱 거울을 세수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막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이 아저씨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딱 찍었는데 부인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자기만의 온전한 이제 사람들 속에 치여있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만의 모습을 이제 찍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는 모습을. 근데 뭐 아이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어딜 가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굴로 가도 있고 뭐 산으로 가도 있고. 그러다가 산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디어 멋있게 이제 셀카를 딱 찍었는데 거기서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피해오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면서 이제 함께라는 관계의 소중함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쭉 소개하는 동안에 책 소개랑 네.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에 뭔가 첨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몇 개 내용 나온 게 없어서. 네. 전 도예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고칠 건 없어요. 네, 고칠 건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아시는군요. 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일 것 같아. 도자공예에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너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림책을 접하게 됐는지 뭐 이런. 근데 그림책은 한참 접할 나이 아니었나? 왜 91년도에 태어났으면 아니 2년도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클 때 그림책을 보면서 컸다. 그렇지. 다섯 여섯 살 때가 90년대 말이잖아. 네. 90년대, 상상이 잘 안 돼. 90년대 말이면 근데 사실 이제 IMF 때라서 그렇게 상황은 안 좋았지만 작은 도서관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고 이 일본... 그만하시고 들어보죠. 보셨는지. 끊어봤다. 끊어봤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그런데 막 생길 때 그때 엄마가 저를 거기 많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림책은 거기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막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책을 사주고 이런 건 없이 그냥 그런 데 가서 책 보고. 근데 열정이 네. 있으셨다. 엄마가 그냥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제 책이 있어요. 책을 보진 않고 그냥 사서 책장 만드는 그런 로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책은 사는 네.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꽂아놓기만 하고. 엄마가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어요? 책을 읽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책장만 있고. 네. 그럼 주로 전집으로 이렇게 구비를 해두셨나? 아니 전집은 아니고 그냥 엄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은 거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경 관련된 그림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니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그림책 형식으로 만든 거라던가 전래동화 약간 좀 이상한 거? 이상한 약간 잔인한 거? 잔인한 거? 원래 네. 전래동화들이 잔인하지 않아요 많이? 맞아. 그 약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장님들이 사는 마을에 장님이라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끼리 잡아먹다가 인육을 먹었다고? 네. 어떤 한 사람이 파를 심기 시작하면서 파를 먹으면서 뭐 눈을 떴다 이런 뭐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전래동화가. 그건 진짜 많이 무섭네. 그러게 나 처음 들었어. 네, 늑대 배 가르는 정도가 아니네. 네.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생각난다 소설. 어디 외국 전래동화 아니었을까? 한국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개구리 엄마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제 커지게 해달라고 하다가 배가 터져. 이제 빵 터져서 엄마가 죽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들어본 것 같아. 네. 아 진짜? 이 얘기는 들어본 네. 것 같아. 다 그런 식의 것만 이제 엄마가 모아서 본인이 그런 네. 것만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적이어서? 읽는 접촉이 다 그랬어요 약간 그래서 독특한 어머니 그러니까 독특한 어머님 밑에서 독특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재밌었어요? 아니면 그때도 약간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거 싫어 뭐 안 봐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치우지 않았을까? 근데 엄마가 아마 뭔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안 읽어보시죠 네. 어머니 되게 귀여우시다 재미있네 주변에 가끔씩 그 부모님이 책 막 사모으시는 케이스들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보통은 너무 과하게 사셔서 근데 대부분 보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찔린다 나도 사가지고 모으기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 못 읽겠으면 나중에 버리고. 알라딘에 이렇게 팔고 괜찮아요. 아니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좋아하는 분야대로 모으긴 했는데 그걸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고 계속 쟁여놓은 경우들이 있지. 요새는 어른 전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년대는 완전 성행했고 그런 문학 전집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화 전집 막 이런 것들이 성인들한테도 엄청 많이 팔렸으니까 그냥 전집 세트대로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지금도 왜 큰 출판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시리즈 명작 그쵸. 그러니까 미눔사의 뭐 그거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단권으로 다 파니까.
그렇습니다. 왜 도자기를 전공하고 그림책을 했냐 물어봤는데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책을 접한 계기를. 근데 그 그림책의 영향이 그림 그리는데 뭐 영향이 좀 있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엄마가 또 약간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벽에 이제 자꾸 이상한 사람을 몰고 있어. 엄마 디스. 네. 벽에 막 낙서하고 이러잖아요 어릴 때. 그럼 엄마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벽에 전지를 막 다 붙여놨어요. 그때 되게 우와. 좁은 집에 살 때여서 이제 전세였나? 그러니까 이제 막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벽지를 몇 번 해먹고 이제 더는 안 되니까 이제 전지 이제 붙여다가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림은 그렸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던 거예요? 네. 그냥 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도 벽지를 몇 개 해먹었잖아. 계속 하니까 네, 도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직접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어릴 때는 네, 도배를 풀 발라다 막 하니까 그 몇 번 하더니 이제 그냥 전지 붙여놓고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이네. 우리 때는 맞았지 그렇게 빤칫째로 그래, 이제 쫓겨나고 골목에서 담장에다 낙서했다고 혼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서할 생각도 못 해봤어.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괜히 얘기했다. 불안한 어린 시절이 막 나와 다시 아유. 야, 그래도 그림이 장려가 됐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언제 선언한 거예요? 제가 선언한 적은 없고요. 선언. 아니, 미대를, 진짜? 미대를 가겠다고 어느 그거 저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렸을 테고. 사실 네. 도자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어쨌든 미대 다니는 애들은 크게 조형대학을 갈 거냐, 회화나 뭐 이런 쪽을 갈 거냐. 그거는 이렇게 정해져도 나는 조소학과를 갈 거야. 나는 도자공예를 갈 거야.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거든. 그게 고3 때 사실 성적 보고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선택하는 네. 거지. 막 이렇게 손 들고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미대 지원생들을 보면 그래. 일만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대학에 가서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이 입시를 하겠다라고 손을 딱 들었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그게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억지로 보냈어요, 저를. 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네, 저희 집에서 약간 아빠가 좀 가부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을 안 보냈어요. 저 때는 약간 전부 다 종합학원은 필수인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공부학원도 안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미술학원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중학교 때도 예고 입시를 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잠깐.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학원을 처음 다녔던 건데 그것도 학교 미술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하는 학원이라고 이제 명함을 줘서 제가 그 명함을 이제 집에 가져가니까 그때 잠깐 다녀서 이제 예고 입시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그냥 갔다가 거기서도 아마 좀 늦게 갔어요. 전 고2 말쯤 동네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가서 그때도 학교 미술 선생님이 보통은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학원에 이제 뭔가 과일이나 꽃 같은 거 들고서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우와. 찾아오시고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네. 자기는 가만히 있었지만 주변에서 네. 재능을 알아보고 밀어서 자기를 계속 들이밀었다라고 지금 차분하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되게 보기 드문 형이다 사실.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그림 원래 잘 그리거나 이러면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되게 존경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넌 미대 가야 돼, 넌 미술해라 막 그렇게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근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도 원래 천부적으로 좀 재능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그림을 딱 보기 때 재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래 애들에 비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막 상장을 막 남발하잖아요. 그런 그림대회를 열어서 그런 걸 이제 자꾸 타오니까 집에서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네. 상을 이제 쭉 받다가 한 6학년쯤에는 떡을 갖다 주면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약간 쓴맛을 좀 보고 그렇지. 사회 세상의 네. 쓴맛을 보고. 근데 상을 남발 못 받은 사람도 있어. 나도 못 받았어. 나도 진짜 못 받았어. 그리고 저도 그림 평생 좋아했는데 뭐 그 그림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그러게. 네. 근데 웬만큼 눈에 띄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그러게요. 겸손하게 자기 자랑을 계속 하고 계신. 깜짝 놀랐네. 상을 남발하잖아요. 근데 뭐 본인도 다른 거보다는 그냥 이 차라리 그림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네, 끌려갔던 그렇죠. 거 아닐까? 그냥 그림 그리는 그런 것만. 공부도 웬만큼
그만큼 했나 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는 미대에 좋은 미대를 들어갈 거라고 했을 때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성적도 그쵸.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매칭이 된다고 해서 계산했던 거 아닐까? 아유, 성적이 보통 했는데. 좋으면 미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그렇죠.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아, 모르겠다. 나 왜 던졌지? 또 실수했네. 밥을 안 먹으니까 사람이 날카로워. 그러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왔더니 이미 잊었어. 근데 도희는 왜 선택한 거예요? 점수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게 공부를 못해서 또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서 그때 도희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 맞아요. 네, 학원 갈 때 뭐, 무슨 과가 있는지 모르는 네. 거예요. 그냥 미대라는 네. 막연한... 회화, 디자인, 만화 뭐 선택할래 했을 때 디자인 선택을 해서 디자인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수능을 망쳐버리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거의 저는 이제 그냥 재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냥 원서만 내서 뭐 봐봐라 했는데 붙었어. 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야죠. 재수.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나온 대학의 도자 공예가 이름이 없는 데가 아니거든. 더군다나 근데 그 K대학은 엄청 성적을 보는 홍대보다 성적을 더 보는 데인데 그 성적이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아유 아유. 그것도 재수 없이 한 번에 붙은 거잖아요. 재수 없이? 계속 재수 없이 자꾸 정말 그러실 겁니까? 재수 이게 말이 좀 그렇구나. 네. 재수를 하지 않고 재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붙었으니까 야 대단하다. 운도 좋았네. 딴 데 그때 여러 군데 쓸 수 있었죠. 세 군데 써서 다른 데는 디자인 다 하고 시각 디자인 거의 디자인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넣었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군데가 붙고요. 이러면 또 자랑 같은데 두 군데 붙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추가 합격 그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등록을 야, 해야 되는데 운이 좋구나. 장학금 준 데는 없었어요. 장학금까지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으니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다 약간 턱걸이로 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근데 뭔가 집에 미술하는 사람도 없고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아빠가 네이버 지식인에다 글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어딜 가야 되냐 해서 댓글이 거기여서 그래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근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보통 다 그래 상담을 해주지 않아요? 아빠가 또 불신이 좀 심해서 학원에서 말해주는 건 걔네 다 이제 돈 벌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네. 잘 보내셨네. 모르지 또. 근데 다니는 동안에 이게 어쨌든 전과한 거잖아요. 대학원에서 같은 네. 미대긴 하지만 전공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네. 다니는 동안에 잘 안 맞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좀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땠는데? 그러니까 창작 쪽인 건 맞는데 거기는 전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좀 많이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청자, 뭔가 상강기법 네. 뭐 이런 거. 네. 아 그런 걸 해요? 도자가? 네. 네. 그럼 그거 뭐 하는 줄 항아리. 알았어. 거기도 창작하는 데 아니었나 했지. 창작도 있어. 창작도 하긴 해. 뭐 네. 머그컵? 그러네. 그치, 생각해보니 난 잘 몰라. 죄송합니다. 아니 그대도 비슷한 그 조형관 거기 있지 않았어? 맞아. 그 1층에 그 지하에 거기 그 도자공예가 있었을 텐데. 그게 내가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완전 관심이 없었구나.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술집에 있었어요. 그 아 전통을 중요시하지 동양학과도 좀 그런 것 같긴 하던데 막 넘어가 몰라 그래서 그림책을 왜 아, 갑자기 그래서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디자인과를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회화도 안 맞는 것 같고 디자인도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도자도 안 맞고 그래서 뭔가 창작은 하고 싶은데 이제 맞는 게 뭘까 이제 그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나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책은 많았으니까 뭔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림책으로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대학원에 들어갈 때 그림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포폴도 지금 이거 셀카 그런 그림을 몇 개 그려서 포폴에도 이미 그때 넣어서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집에 책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 집에 책이 많으면 작가가 되는 거야.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딸만은 작가를 시키리라. 내 딸은 작가를 시키면 안 되겠다. 지금 사실 입장들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머지 셋도 사실은 맞아요. 연식 차이만 나지 책 나온 게 몇 권 없고 그래서
이제 신 작가의 마음으로 뭔 소리야. 근데 윤미 씨가 지금 이렇게 쭉 해온 것처럼 사실 셀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막 어디 출판사에 많이 보내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다 약간 그런 식으로 끌려가듯이 이게 출간이 된대 쭉 끌려와서 되고 사실은 막 이렇게 어떤 풍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있는데 또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연결해서 추가돼주고 난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어디 그때 전시 끝나고 나서 뭐 연락처도 받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뭐 해도 안 됐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었고 한두 번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음 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작가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상황에서 첫 작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입장이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의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냥 뭔가 이제 이거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뭔가 찾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뭐 해서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찾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나이대도 그렇고 좀 그럴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이대 이 나이대도 그래요?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멀리 안 바라보고 사는 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그냥 나 지금만 산다. 오늘만 산다. 아저씨에서 나온 것처럼 너네 내일을 보고 살지. 그래서. 그 깊이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정확하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만 받아서 그냥 이제 앞건 이제 하나하나 해가는 데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지 크게 나중에 모아서 뭐 그런 건 있지 이제 큰 유명한 말해. 작가 돼서 큰 돈 벌고 싶다 뭐 이런 것만 있고 근데 여기에서 입장이 좀 비슷한 사람은 수문검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한 권을 냈고 다음 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나이는 저 권을 낸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수문검은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훨씬 더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라서 약간 이걸 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림책 작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는 본업이다 보니까 부업이 주 생활비를 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중은 본업에 막 하고 싶은데 부업도 그렇다고 막 대충 해서는 안 되는 부업들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만큼 비중이 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오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그런 고민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숙연해졌어. 죄송해요. 아니 오히려 나도 20대 말에 뭘 하고 싶은 거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선배들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약간 그 생감자랑 좀 비슷했던 게 멀리 보려고 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정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그때 책 한 권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해서 책을 한 권 인쇄까지 뽑을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있잖아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멀리 내가 어떤 걸 잡으면 조금 힘들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근데 이야기를 짓는 작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기능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는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저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다 자기만 혼자 하고 있지 뭐. 누가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기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한 개를 1년 동안 붙잡고 계셨다는. 그렇죠.
거의 거기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어릴 때도 그냥 그림이나 뭐 그리고 뭐 입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찾아보다가 그냥 시간이 갔어요. 네, 다음 책이 되게 그렇게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한 책인 그런 네, 좀 약간 그러니까 우습게 봤다가 큰코다 진실인가 막상 건드려 보니까 이게 아. 막 이게 막 퍼져가지고 네,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는 나는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려고 자 비겁하게 살고 있지. 다 나머지 세 명은 사실 자기 인생을 좀 어느 정도 다 산 다음에 30대 후반 후반 정도에 시작한 거 아니야? 거야. 아니까 한 10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아 그림책을 그려야겠다라고 결정한 케이스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연륜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정말 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요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 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딱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전이라 반추가 안 돼. 근데 자기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과가 없었어.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결과가 전혀 없고 그냥 대학원 나온 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막 이렇게 되게 헷갈려하고 어쨌든 대학원 나온 바운더리에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미 작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냈잖아. 졸업하기 전에. 바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더 하중이 되게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제 책을 원래 전에 만나 뵀었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기 전에 상태도 봤고. 상태?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개판이었어? 아니. 그 전에 상태에서 나오고 나서 난 이게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책 보고 이제 이거 한다고 해서 아니 이게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어? 그러면서 네. 오래됐어. 이렇게 응,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보통은 내가 이야기 하나 썼는데 그게 잘 돼서 책이 덜컥해서 바로 돼버리면 다음 이야기 준비된 상태가 없는 상태라서 그 다음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또. 책도 한번 이미 내봤겠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자충우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권 나오는데 겁나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그때 하나만이 하지는 않았잖아. 뭐, 여러 권의 더미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러 권을 한 다음에 한 권이 출간된 거니까 그 앞에 거는 그리고 출간이 계속 안 됐어요. 나중에도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야기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 그 다음 할 때 그 또 모아놓은 것 중에 끄집어내고 모아놓은 것 중에 끄집어내고가 됐는데 저도 만약에 덜컥 첫 책이 돼버렸으면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모아놓은 게 없잖아. 그래서 난 바로 혼자. 찾아갔지 학원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왜 주변에서 작가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책이 나온 상태에서 왜 첫 책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뒤로 책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책 많이 안 보는 나조차도 이제 이 작가는 근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내가 봤을 때만 좋은 거지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임팩트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사장되잖아요. 사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냥 아, 내 책 사장됐어. 잔잔하게 가잖아. 바지 사장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아재 개그.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첫 책 한두 권 상태에서 이게 임팩트가 좀 있거나 좀 대박을 쳐서 다음 권을 작업할 수 있는 기반,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나마 다음 책 내기가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케이스가. 경제적 기반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봐? 안 하고 생각만 하시고 계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건 진짜 안 하시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작년은 진짜 거의 까먹기만 하고요. 아 일도 안 하고? 네, 그냥 진짜 안 쓰고 그냥 버텼는데요. 아. 네. 이제 올해 이제 29대니까 올해는 뭔가 빡세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아, 다른 업적은 아니고 뭐 다른 일을? 응. 다른 일을 정기적으로 뭐 받거나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림책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올해 아마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을 중요한 때다. 네,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돈 버는데 올인을 할지. 돈 번다 돈 버는데 올인을 해야겠다 그러면 돈 버는 데는 딱 보이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네 일단 막 해봐야죠. 뭐, 네. 그 직장을 전시팀 어시스턴트?
그런 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좀 못 되긴 했는데. 근데 완전 이벤트 회사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아, 그것도 약간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그때가 졸업 전시 딱 하고 12월 달에 이제 뭔가 뜨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뭐 할지 막 찾아다닐 때 그냥 친구가 소개해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간단한 알바로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하는 김에 이제 돈이나 벌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처럼 갔는데 그 회사가 그래도 좀 큰 회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시팀이 상품을 이제 진열하는 거 기획하고 약간 코디네이션 같은 거를 하는 데라서 그 팀 자체가 생긴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돼서 사람도 없는데 공채를 안 하고 그냥 용역으로 이제 채워 넣어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한두 명 이제 정규직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좀 아닌 거예요. 그게 한 반년 정도를 이제 거기가 이제 계절이 중요 포인트인데 겨울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가을까지 이제 찍고 나왔어요. 딱 1년, 안 맞았어요 그냥. 1년 정도. 어렵지. 이거 뭐 초보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정규직처럼 가르치면서 월급은 반밖에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직장인한 데는 안 맞는데. 직장이 맞는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나 완전 맞아. 진짜. 나 직장 생활 엄청 잘했어. 근데 왜 작가를 하고 있어? 직장이. 그 미안할 일이야 그게.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사라졌다고. 아 맞아. 저기 다람쥐는 캐릭터 디자인 하지 않았어요? 네, 엄청 좋아했는데 회사가 사라졌어요. 캐릭터면은 한참 좋을 때 아니야? 아니 안 좋았어요. 안 좋아, 엄청 안 좋았어요. 캐릭터는 시장이 컸던 적이 없어요. 업계 회사들이 맞아요. 큰 적도 없고. 요새 봐봐 요새. 아니에요. 요새도 아니에요. 카카오나 이런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옛날처럼 캐릭터 회사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해봐야 되게 작았어요. 다들 엄청 영세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웹 회사에. 네, 웹 에이전시였고 에이전시 가 한창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는 엄청 크다가 지금은 다 거의 다 맞아요. 다 망해나가고 있어요. 우르르 생겼다고 우르르. 그래서 나한테 그때 나직장 들어가기 되게 어려웠다 그랬는데 본인은 되게 쉬웠는데 막 이런 생각했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웹 시장이 막 커지면서 웹 쪽이 막 인력 수요가 막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잖아. 그걸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아서 폭발적으로 커졌었죠. 맞아요. 90년대 말 이제 이럴 때.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는 맞아. 웹사이트 막 개발하면 돈도 맞아. 엄청 많이 주려. 근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윅스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냥 몇십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플랫폼 쓸 수 있고 하게 되니까 시장이 사양화가 돼가는 거죠. 웹사이트 따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텀블러 쓰고 뭐 다 이러니까 블로그 쓰고. 근데 이제 좀 정할 때인 것 같기는 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앞으로 아주 뭐 거시적인 거는 못해도 요거 하나는 인생에서 한번 꼽고 가야겠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뭐 그림책을 정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내가 계속 그림책 작가로 살아남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책을 뭐 예를 들면 한 세 권까지는 내가 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라던가 좀 그런 어떤 짧은 목표점이 딱 있었을 때 훨씬 더 그 하기가 되게 나도 그랬다니까 실제로 뭐 내가 디자이너로 살아남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어디 가서 책 한 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텍스트나 사진이나 뭐 그래픽적인 부분을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내가 익히고 나온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거 하나만 내가 익혀야지라고 생각하니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림책은 회사가 없잖아. 그래서 임 작가님은 그러면 어쨌든 1년 안에 결판을 보냈다. 올해 안에 결판을 날 때. 책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네. 어쨌든 작품은 사실 쉬운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스무 곰도 첫 권 내고 나서 바로 나올 줄 알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 그런 건방진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왜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한 권이 나오고 그 다음 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걸 좀 더 손봐서 다음 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야말로 진짜 그림책 시작해야지 하고 첫 더미가 첫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만들었는데 화면 구성이나 이런 거를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불렀죠. 맞아. 그때 기억난다. 온갖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근데
내가 수업했었잖아요. 임윤미 씨랑 같이. 근데 그때 내가 기록을 그때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하니까 할 때 그냥 인상이 어? 얘기가 기승전결이 맞게 해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주제는 되게 그럴싸한데 기승전결이 잘 안 나오고 혹은 기승전결이 없더라도 어떻게 묶어내야 될지 학생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근데 윤미 씨는 이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졌구나.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을 먹고 온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5명, 6명이 있는데 일일이 너는 대학원 왜 들어왔니?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잘 그리고 그래서 뭔가 뭘 하든지 간에 잘 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되게 놀랬던 게 그때 수업을 하면서는 잘 몰랐었는데 2016년도에 4월 초에 첫 기획서를 썼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대학원 들어올 때 이걸 준비한지는 전혀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과 비슷한 이 이야기 있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 특히 앞에 시작에서부터 산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4월 29일 날 한 3주 정도 뒤에 나왔어. 나는 그거를 자각을 못하고 계속 그 수업 체크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책이 나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미 4월 29일날 나왔더라고 그게. 그래서 뒷부분만 조금 달라지고 사실 처음에 가족 구성원 중에 이 이야기에 할머니가 들어가 있었거든. 그리고 거의 끝까지 할머니가 있다가 마지막에 더미를 낼 때쯤 할머니가 사라졌어. 그 구성원에 바뀌는 거 외에는 그리고 제목이 한번 바뀌었거든. 원래 들어올 때는 내 사진이야였어. 내 사진이야. 막 이렇게.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지 않아? 내 사진이야.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셀카가 모길레로 올 때는 사실 출판사가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 원래 원하는 하나, 둘, 셋 찰칵이었어. 그것도 좋은데. 근데 그 하나, 둘, 셋 찰칵이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행위에 되게 보편적이긴 한데, 뭔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막 아우르고 있진 않잖아. 마치 더 다크처럼 되게 큰 제목인 거야 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맨 1회 때나 2회 때 계속 제목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주기를 원하잖아. 요새 더군다나 패킹이 돼 있기 때문에 제목 부분에서 정보가 노출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셀카가 모길레로 정해지기는 했는데 나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본인이 다 얘기를 하고 계셔. 작가한테 유도를 해야지. 땀으로. 근데 그 제목을 바꿀 때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맡겨버렸어. 바꾸려 왔어. 이끌어주는 대로, 소개시켜주는 대로. 근데 하는 동안에 진행되는 동안에 좀 힘든 부분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네. 결말? 결말이 아니라 산에 오르고 떨어지는 것까지는 거의 초반기에 정해졌었는데 그 뒷부분은 거의 정말 태풍처럼 막 확 파고를 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근데 내가 되게 감동스러운 거는 1번부터 거의 끝번까지 해올 때마다 다시 그려왔었거든요. 그거는 되게 좋았고. 왜? 왜 그랬어? 왜? 성실하구만. 대단하구만. 근데 끝부분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했던 네. 거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어땠어요? 네, 힘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야?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잘 표현이 안 돼서 힘들었던 거야? 약간 둘이 짬뽕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쓰긴 써야 되잖아요. 이제 매주 과제 해가야 되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찔러보듯이 막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제 두 분은 수업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진행 과정을. 그러면 이제 지금 결말 말고 뭔가 완전 반대적인 상황의 내용이 뭐 전개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큰 변화는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가 산에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그냥 뭐 혼자 알아서 돌아와서 뭐 사진을 찍거나 뭐 가족이 찍어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잘자잘하게 뭐 이런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큰 주제의식이 바뀌긴 하잖아요. 사실 네. 그 정도 변화로도 많이 다르죠 사실. 네. 근데 중간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들 항상 외부 사람을 한번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의견을 듣고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또 편집자 한 명인가 두 명
그게 왔었죠. 네. 근데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지 관심 없다 말해서. 그 얘기를 끝으로 1학기가 끝나면 방학 동안 약간 이제 계속 할 거면 숙려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지 그 뒷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도 할머니는 있었는데 다시 해가졌을 때 할머니는 왜 빠진 거예요? 할머니는 뭔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사는 가정을 생각해봤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뺐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는 할머니는 있었잖아요. 네네. 고민을 하다가 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애들을 보통 제 할머니가 봐주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넣었다가 근데 이 가족 구성에서 할머니까지 들어가는 건 좀 너무 이제 커지나 생각을 해서 그냥 나중에는 빼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닥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아빠 얘기잖아요. 네. 할머니의 역할이 그냥 애들 봐주는 거였다면 할머니가 들어가서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이 하나 둘 셋 찰칵보다 셀카로 들어간 것도 요즘 시류에 딱 맞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셀카를 이렇게 해서 검색을 막 해보니까 요즘에 막 셀카 중독증? 이런 것도 있대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항목에 1, 2, 3, 4, 5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셀카 중독인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락 오바마가 만델라 그 추모식에 가가지고 셀카를 찍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막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셀카에 대해서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셀카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셀카가 뭐길래 하면서 셀카가 어떻게 보면 옛날의 자화상인데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막 관계에서 되게 많이 지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셀카를 찍는다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 남들이 다 하나도 없는 상태의 나를 이렇게 찍고 싶다는 게 약간 요즘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걸 그린 게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셀카라는 거 하나로 잘 묶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생각했어요? 대학원 들어오기 전서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 뭐 생각만은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은 때가 아마 2014년이니까 2년 정도? 네, 2년 정도요. 거의 지금도 그냥 그때 생각했던 소재로 다 네, 그냥 쟁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수문곰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지점이 본인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랑 뭐 방향성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다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셀카라든지 요즘에 막 유행하는 말 막 인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뭔가 막 특출나고 잘나기를 바라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껴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여튼 온갖 문제가 다 그냥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서로 생각하고 뭔가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결국에 다 모든 문제에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저렇게 결말이 바뀐 것 같아요. 야 어렸을 때 잔인한 잔혹 동화 보고 자랐는데도 괜찮다 야. 몰라 속내에는 어떤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수문곰님이나 이제 임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해답이다라는 식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아 이 이야기의 큰 틀은 이 큰 틀은 결국 그러니까 사람을 피했는데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아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미는 입장이랑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그 직장에 지친 아빠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지점으로 그쪽으로 해석을 되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훨씬 더 이렇게 폭이 좁은 지점으로 많이들 가볍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 전달해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소개할 때 너무 그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큰 의미로는 사람의 관계와 사람이 이게 문제지만 해결점이라는
그런 큰 되게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직장에 지친 아빠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래도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폭이 좁아진 느낌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아,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맞아.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덤이 나와서 이제 몇 군데 출판사를 보면서 아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빠를 더 강조해서 아빠의 스토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뭐 생감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아빠 얘기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 하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거냐. 난 물론 아니라고 얘기했지. 나는 궁금했던 거는 그림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꼭 만화 같대. 만화의 어떤 장면들. 아니, 만화 같아. 그래서 혹시 취미가 애니메이션 뭐 보기 뭐 만화책 보기 이런 거 아닐까? 이분은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게 궁금했었어. 근데 도예가 어때요? 네. 취미 뭐예요? 취미가 뭐 취조하시나요? 네, 만화도 보고 네,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만화 영화 볼 수 있는 거 그냥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하루 이거 어떻게 돼요? 당신은 무엇을 하나 하루에? 작년에는 책을 그렇게 잘 읽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작년에는 좀 뭔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그냥 도서관에 얽매이다시피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다섯 권 빌릴 수 있거든요, 책을. 그러면 그 갖고 와서 일주일 동안 쫙 읽고 약간 멋지다. 뭐가 나오겠는데? 하나도 안 멋져요. 뭐가 책이 나오겠는데? 아니, 그냥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걸 채우는 느낌으로 거의 하루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어떤 류의 책을 많이 봤어요, 작년에? 그냥 진짜 잡식처럼 다 본 것 같아요. 만화도 약간 만화 평론 이런 거랑 만화 창작론 이런 거 보다가 그게 또 영상으로 넘어가서 영화 감독에 대한 뭐 책을 보다가 또 막 경제학 이런 거 보다가 그냥 진짜 이제 타고 그냥 끝도 없이 막 갔거든요. 책이 그렇잖아요. 책 네. 보면 그 다음 책이 뭐가 또 연결돼서 보고 싶고 이런. 네. 그 만화 창작론 하니까 누구 책인지 알 것 같아. 그 외국 책가 네, 그 사람 책이죠. 다 보는 그 책을 그냥 한 번. 시리즈 그 나오는 거 세 권인가 네. 있는. 그거는 정말 필수 아이템. 아 읽어보진 않았어. 나는 표지만. 난 집에 봤어. 있어. 아 진짜? 아. 그거 한 권으로 난 3시간 강의하는 것도 봤어. 대단하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지점들을 정리를 굉장히 잘한 책이야. 나만 모르나? 그 책을 다 아는 그 책을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상황연출 때문에 만화 쪽 이론을 좀 공부해볼까 생각을 해서 책을 뒤져봤더니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 만화 쪽 관련된 연출이나 이론서가 몇 개 유명한 것들이 쭉 있어 가지고 야 그래도 만화 쪽은 이런 게 많이 아직 책이 많이 나와 있구나 그래도 그나마 그림책 쪽은 전혀 거의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이야기와 그러니까, 문자와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합쳐서 이론서로 그림책은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뭔가 세세하게 뭐 연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직 세분화돼서 나온 책은 없으니까 그러면 만화나 뭐 영화 쪽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검색만 하고 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거기까지야. 그때 한번 학교에서 영화에 대한 소스들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나? 그 제목이? 네. 네. 그런 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 또래는 다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쪽을 그러니까 네. 미술 쪽 하는 사람들은 다 네. 엄청 좋아하지 그쵸? 않아요? 그 네. 감독이 엄청 핫하잖아요. 뭐라고 나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장치적인 느낌으로 가고 그래서 미장센을 통해서 스토리를 가는 그 미장센이 좀 더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에 막 홀릭할 때도 있는데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어떤 이미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네. 조금 들어요. 너무 장치적이라서 네. 약간 다른 분위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책의 이미지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다페스트 그 그랜드 호텔 그거를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걸 참고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참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맥락? 그렇죠, 맥락에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뭔가 단락을 나누잖아요.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서사를 그냥 그림 안에서 표현되는 뭐 상황이나 텍스트 외에도 그러니까 다른 요소로 끼어드는 거죠. 색상의 반복이. 거기에 이제 뭔가 의미를 함축해서 상황을 더 역동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모르겠어요. 일부 가져온 듯 하나 부역동적이긴 하죠.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는 야 내가 기억하는데 저 산 위에 구름 장면은 정말 맨 처음에는 거의 현란의 극치였어. 아저씨가 눈에 안 들어와. 네. 어찌나 화려했는지 네. 장난 구름서부터 장난 아니었어. 한 60cm 대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죽인 거야. 근데 디지털 작업이 원래 이제 익숙하신 이게 지금 작업 그림 형태가 그 벡터 느낌처럼 해서 우리에게 실크 스크린 이렇게 겹쳐 쓰듯이 이제 쓰는 기법을 쓰고 스크린 톤 같은 이제 우리 어릴 때 만화에 쓰던 이제 스크린 톤 같은 뭐 네. 이렇게 현상 같은 걸 이용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디지털 작업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익숙하신 상황이신지 그 다음에 작업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몰라 막 던져 그냥 나도 말하다 꼬인다. 실크 스크린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막 하려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공방도 네. 알아봐줬어. 네. 근데 이제 혼자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뻘짓으로 그때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학교에 이제 늦게까지 계속 뭔가 혼자 판들고 막 설치기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컴퓨터로 하자. 네. 근데 수작업은 안 하세요? 수작업 같은 거? 그냥 스케치만 손으로 그리고 그냥 그 위에다 땄어요 그냥 그래, 선을. 그러니까 네. 우리도 디지털 해야 돼. 네. 언제까지 수작업 하고 있을 거야? 왜 저기 다람쥐는 디지털 겁나 맞다, 잘하잖아. 자기야 이 장난 아니야 여기는. 젠장아. 100% 수작업.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할 거면 디지털도 나쁘진 않는데 나는 좀 욕심이 나기는 했었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실크를 해봤으면 훨씬 더 깊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약간 공기 중에서 나오는 뭔가 그 중간 톤이라는 게 있잖아. 저기 그 컴퓨터에서 그 공기반 소리반도 아니고 전자기 마이크로 세계에서 간극을 벌린다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공간에서 나오는 어떤 깊이감을 주는 것들은 확실히 좀 그 아날로그의 어떤 맛이 있어. 그걸 스캔을 뜬다고 해도 내가 생각을 할 때. 근데 그런 점이 짠 참 그 요런 선들도 매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저씨의 이 팬티 바지 사각 팬티 저 바지도 뭔가 이렇게 삐짓한 그리고 그 마띠에르들이 생기잖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찍힌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물감도 좀 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공간감들이 생기는데 아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해보지. 앞으로 계속 저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일시적인 한번 찍고 가는 네. 네, 그냥 얘는 찍고 가는 느낌이고요. 아 또 이제 바뀌실 그냥 저는 약간 저도 이게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게 그림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막 그려대니까 다 가벼운 느낌이고 근데 뭐 스타일이 있는 게 어딨어? 이상한 어딨어?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오히려? 딱 봤을 때 아 이거 누구 그림이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딱 있는데 네. 그래? 아니 뭐 이제 그려봐야 내가 봤을 때 뭐 진중하게 그린 거는 한 5년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거기에서 무슨 스타일이 생겨. 여기 막 10년 넘은 사람들 스타일 10년 넘어도 없어. 없어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알아보는 거지. 유명해지면 아, 알아보는 거고 아, 좀 비슷하다 요거랑 요거랑 네. 그리고 주변에다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제 본인은 자기 스타일이 되게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작가들 중에. 근데 바깥에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냥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감각이나 센스는 기법을 다르게 바꾼다고 확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기법의 표현 방식의 변화인 것뿐이지 그 기본적인 되는 조형적인 감각이나 이런 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데 본인은 어, 나 그림이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뭔 소리지? 앞에 작품이랑 맞아요. 지금 작품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기법이 조용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어떤 캐릭터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거나 그런 네, 앞뒤에서 네. 계속
현상 유지하거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색상을 유지시켜줘야 네. 된다는 했을 때 좀 힘달리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걱정할 정도의 어떤 거는 아니라서 그럼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고 뭘 얘기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제 나이니만큼 시집가라는 얘기도 들을 테고 다음 책은 맞다. 다음 책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도 들을 거고 집에서 이렇게 프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게 문제지.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는 네. 그냥 어떻게 남자친구 계신가? 아니요. 아니 더군다나 아버지가 약간 가부장적이시라고 네. 하니까 근데 아빠도 이제 좀 포기한 것 같아요. 한 26 때부터 막 너 시집은 대체 언제 돈 모아서 갈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네 앞길만 잘 찾아도 근데 책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좀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냥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아빠한테서 캐릭터를 따온 거였는데 아빠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약간 자기를 되게 비호감으로 그려놔서 제 딸에는 많이 귀여워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원래 모티브가 약간 아버지가 그때 좀 약간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셨다고 셀카를 많이 찍었어요. 셀카를 평생 거의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찍으신 게 아니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빠가 또 마초적인 걸 좋아해서 그 할리 오토바이 큰 거 그 차 사이 틈으로도 지나갈 수 없는 막 큰 게 있어요 진짜 약간 딱정벌레 같이 생긴 거를 그걸 이제 구할 때부터도 이미 시작부터 막 전국을 다 이제 쑤시면서 이제 새 거는 못 사니까 중고로 이제 괜찮은 걸 사려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큰 거를 샀는데 이제 그걸 사고 나서부터 이제 삼각대랑 셀카봉 셀카 렌즈 이런 걸 막 사기 시작하더니 이해돼 새벽만 되면 자전거 사 이해돼 새벽마다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매일? 거의 이제 출근하는 날 빼고 쉬는 타임만 생기면 김밥 한 줄이랑 셀카봉이랑 오토바이 끌고 이제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그걸 이제 가족 단톡방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30장씩 매일 이렇게. 아, 그 가족 단톡방이라면은 뭐 다른 친척들도 있는? 아니, 저희끼리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답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아빠만 계속 가족 분위기 이상해 네, 그냥 보내고 네. 보통은 멋져요 하나는 보냈는데 아들 딸도 다 대답이 없고 엄마도 대답이 네. 없고 관심이 없어서 아빠 되게 외롭겠다 아 그러면 네. 어머니가 그 오토바이 사가지고 오셨을 때 막 이렇게 화내시거나 뭐 그러시지도 않고 네 저희 엄마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냐면 자기도 쇼핑하기 바쁘거든요 자기도 뭔가 항상 사고 있어서 서로 그냥 막 쓰는 거죠. 야, 근데 되게 쿨하시다. 네, 거의 시트콤 가족인데요. 뭐 우리 집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일단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다행히는 아버님이 그렇게 일탈을 벌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왜 나가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랑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좀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꽂히기 전에는 어항에 꽂혀서 거의 우와. 집이 약간 수족관 느낌으로 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 우와. 많이 봤어. 네. 그러니까 한 폭이 이 책상 한 150, 140 정도 되는 어항이 이제 기다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3단 다위로 있어요. 그거 하나 놓고 그 옆에는 또 중간짜리 또 놓고 뭐 작은 거 몇 개 놓고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항을 엄청 많이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모서리마다 다 어항이 있어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진짜 눈 감으면 이제 막 그 물소리 때문에 막 물 안에 있는 거 꿀렁꿀렁 멋있겠다 멋있긴 하잖아요 소리 나고 멋있던데 지금 다 어항 사라졌어요? 네 그때 어항을 청산하고 이제 오토바이에 꽂혀서 오토바이를 몇 번 이제 바꾸다가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한번 보내고 사야겠다 이 정도면 지금은 뭐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국 술에 빠지셔서 방 하나가 다 이제 박스로 중국 술로 이제 다 이제 채워놔서 그 방은 진짜 문만 열면 그 빼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놀러 가고 싶다. 나도 그거 드세요 또?
네. 그래서 배가 지금 이 그림보다 더 나왔어요. 어, 진짜?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올해 신년이니까 살 뺀다고는 했는데 근데 한 그저께랑 엊그저께도 술 먹고 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운동에 빠지실 거예요. 네. 좋다. 아니 그러면 다행이게 운동 기구에 빠지시는 아니 근데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빠지시면 큰일 나요 양반이. 그러니까 빠지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뭐야 항상 이게 얽매여 있어야지 이제 그 시간을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책 보면 앞에 설정이 엄마 나올 때랑 동생 나올 때랑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 나올 때랑 네. 여자 나올 걔 나올 때 네. 애들 나올 때랑 걔 나올 때랑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가족이 먼저 처음에 방해를 하잖아요. 네. 그 세 장면이 처음에 시작인데 애들이랑 걔는 그 앞 장면에 옆에 있는 컷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장치를 넣어놨어요. 연관성 있는 물건들을. 네네. 근데 엄마는 없어서 엄마는 왜 없지? 혼자만의 생각을 갑자기 아, 혹시나 말도 안 되는 것도 물어보고 있어. 네. 엄마는 이거 네, 칫솔 칫솔이 그거예요. 파란 칫솔이 거울에 끼어들고 있는데 그게 엄마가 나올 거라는 예 네. 아, 힌트예요. 거울에 끼어들고 있구나. 네. 어렵다. 네. 그래서 칫솔도 보고 가족이 넷인데 칫솔은 왜 세 개지? 라고 생각했어. 이게 아마 앞에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 양치하다가 그냥 아빠 칫솔은 빠져 있으니까 빨간색은 빼고 네. 치밀하게 그리시는구나. 치밀하게 보고 치밀하게 그리셔. 물어보고 싶었어. 네. 허점을 찾았다. 아니 뭐 허점을 찾아줄 거 아니야? 아까 그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를 좀 더 넣고 싶었다 그래서 색상을 지금 네 가지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색상마다 정한 이유가 어떤 있나? 이유가 있나?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욕실의 파란 느낌하고 바다의 파란 느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엄마가 네. 파랑색이다라고 정한 네, 게 아니라 네. 뒤에 나올 거를 네. 고려해. 공간을 먼저 생각해서 끼워 맞췄죠. 신기하다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1년 동안 책만 읽었다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밀하고자 하는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본인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완벽해지기 위한 뭔가 내가 이거를 좀 더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고안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그러면 속도가 느리긴 한데 잘 구성을 하면 되게 치밀하긴 하죠. 오렌지는? 오렌지 이 오렌지도 주황색은 어디랑 붙지? 동굴이랑 붙는구나. 근데 사실은 첫 책치고 저희 이미지를 많이 다루는 쪽에서 시작해서 그림책을 해서 다른 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책을 잘 안 보잖아 막 내용이 좋고 맛이 자시고 근데 이거 처음 하신 책치고는 사실은 이 완성도 자체가 그 이미지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퀄리티 자체가 감사합니다. 대학원 그때 전시한 것도 봤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압도적으로 완성도가 엄청 밀도랑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비된 상태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면 이게 되게 치밀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모범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책에서 그 모범생 기질이 보인다고 제가 얘기한 게 구성을 아주 딱 맞게 뭔가 탁탁 맞춰서 다 짜셨다는 느낌이 되게 잘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딱딱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물론 이제 첫 책인데 첫 책에서 모든 걸 다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딱딱딱 아구가 너무 잘 맞으니까 보통은 이런 저도 가끔 이런 거 누군가한테 의견 주거나 그럴 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허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막 빈틈이 너무 많아서 막 얼기설기에 설계해서 그걸 다듬어주기도 바쁜데 근데 너무 이게 딱 맞은 상태로 나와서 오히려 되게 이게 너무 허점이 없으니까 노잼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모범생 이럴 수가 모범생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책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뒷사 역시 모범생은 모범생을 알아보는구만. 잘 알아봐. 조심.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 저도 잘 알아요 그거를 아, 저도 좀 고치고 싶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기초공사를 좀 잘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어서 기초공사만 하다가 끝나요 그 뒤로 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 뒤는 얼버버리고 기초공사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입시미술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생각을 좀 하지 말고 그려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거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몇 분에 이렇게 스케치 막 이런 식으로 시간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생각을 안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고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자유롭고 이런. 저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안 되는 거를 뭐 일부러 그렇죠. 막 하려고 네.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게 작품이라는 게 자기 만족인데 남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나한테 1차적으로 내 벽은 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벽을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초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다 많은 공사들이 많으니까 건드릴 것도 많아지는 거지. 아 저거 건들다 말았는데 저걸 다음번에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자료를 모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조금 와닿는 얘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다 2년 전에 2014년도 전에 해놨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되게 머리가 막 뭔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 일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1년 정도 공백이 뛰는데 원래는 이제 취직 쪽으로 이제 집에서 하도 공무원 소리를 하니까 아니 미대 나가 공무원은 뭐하지?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의 대학을 물어볼 정도로 저희 집에는 그게 없어서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럼.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공무원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행동은 약간 취직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제 뒤로는 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딴 주머니 찾았구나. 네. 미대 대학원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배신감이 있으셨겠는데? 아빠는 아마 대학원 가면 더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긴 한데. 아, 얘가 이제 대기업을 가는구나 막 이랬어요. 네. 사실 강연도 많이 안 다녀봤고 그렇죠 한 두세 번 해봤나? 어떤 강연? 이 책을 강연? 가지고 뭔가 아. 자기가 발표하거나 해본 거? 그때 아마 두 번 두 번? 이게 책 딱 나온 다음에 그 두 번이 네. 다인 거죠. 네. 거의 뭐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네. 기회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뭐 할 때라서 그죠? 이게 뭔가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노잼이잖아요. 좀 보기 싫었어요 이게. 노잼. 네, 그러니까 아 이 이야기가. 예, 네, 그냥 어... 좀 창피하고 그냥 주변에서도 이 얘기 꺼낼 때마다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그, 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네, 완벽주의자인가 봐. 난 내 책을 사랑하는데. 얘기해 주면 막 뿌듯하고 그러는데. 어떤 네.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나오고 나서? 그냥 약간 놀리듯이? 놀리듯이? 작가님이네. 얼레리 꼴레리 막. 어, 더 짜증나고 막. 아, 왜? 왜? 어. 친구들이 친구들은 그래.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친구들은 놀릴 수도 있지. 그렇지. 친구는 놀릴 수 친구들은 있지. 친구들은 원래 더군다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일찍 결혼한 거랑 같은 거잖아. 어, 누가 그 나이에 책 한 권을 낼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아유, 이제 작가님 내가 이 나이 때 박사 딴 애들이 있잖아. 박사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아유, 아유 박사님. 아유, 박사님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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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닥터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어, 내 친구가 36살인가 35살인가 교수가 됐거든. 우와. 내가 맨날 아유 교수님 막 이러면서 갔거든. 근데 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교수를 교수라고 하는데 내가. 전사님 싫다는 거죠. 근데 본인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약간 이게 진짜 책이 나온 건가 실감도 안 되고 그냥 수업에서 계속 보던 게 그냥 제본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감이 나나? 오히려 책으로 좀... 때려드려. 그냥 오히려 내가 봤을 때 한 두세 권 정도 더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첫 권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막 상기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의외로 너무 대꾸복구가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했어요. 정말 이상하게 타이밍이나 운때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느낌? 유미 씨가 약간 그런 우주의 기운을 갖고 있나? 아, 뭐. 우주. 부럽다. 갑자기 무슨, 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아니 뭔가 왜 그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 분명히 나도 자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의식하고 막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렇게 따박따박따박 맞춰지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책이 당연히 계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시 봤을 때 나오겠구만 이러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지점들이 그 상업적인 부분에서
그 지점들이 아빠의 이야기가 더 강화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돼버렸죠, 그, 그렇죠, 그게 지금은. 보이거든. 그런 식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계속 노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잼인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른데 사람들이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과 지향점이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여지는 부분에는 아빠의 에피소드가 좀 더 강화되면 더 좋겠다라고 이게 더 재밌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작가의 지점이 다른 데 있는데 그거를 그 키다리 쪽에서 알아봐 주신 거고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이 브랜드 모레알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브랜드를 낼 때 첫 권으로 되게 적합하다라고 여겨진 게 유미 씨의 그 멀리 있는 부분을 이제 어쨌든 본 거죠. 이미지랑 같이. 모레알 브랜드는 그 뒤로도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 많이 책도 많이 나오고 네.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첫 건이라서 그 집에서는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키다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키다리 사장님은 한번 불러봐야겠네. 우리 팟캐스트 되게 재밌게 들고 계시네. 그렇군요. 키다리 사장님을 불러서 이 셀카 모길레를 한번 털어보게끔 해야겠구만. 방송으로 섭외를 섭외하시네요. 나오세요. 막 이렇게 너무 동안이시라 되게 여담이죠. 너무 동안이시라서 그렇죠. 나보다 약간 한두 살 어린 줄 알았어. 오빠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계속 뵀다가 얼마 전에 술 마실 때 나이 두고 깜짝 놀랐어. 나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기하고는 더 많이 나. 네.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셔. 굉장히 동안이셔. 그냥 조금 형 정도인 줄 알았는데 형 그럴라. 조금 형님이 아니셨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삼촌? 삼촌? 진짜 그 정도요? 막내 삼촌 정도? 와. 다음 건이 언제나 좀 나는 사실 금방 나올 줄 알았어. 두 번째 준비한 이야기로?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1년 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이렇게 쭉 해와서 그 다음 건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해서 성실하게 다듬어서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가져온 얘기가 너무 장대해가지고 장편소 사실 깜짝 놀랐어. 근데 한편으로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요새 요 나이 또래에 내가 이제 다른 기관단체의 학생들도 많이 보잖아요. 한두 명씩 나는 그게 그래픽 노브라고 만화의 힘인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요즘에.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야 다.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게 웹툰으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그림책으로 그러니까 그림책으로 풀려고 하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지. 잘못 온 것 같은데. 날 찾아오면 안 되지. 그래서 웹툰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기은 작가의 그래픽 노블처럼 응, 그러면 쇼텐의 그래프 노블처럼 거기에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의 어떤 중간지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현을 해서 몰라 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지금 임 작가님을 모셔놓고 왜 셀카 많이 찍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하니까 하는 얘기야. 네. 그렇게까지 모든 걸 내 손으로 내가 막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려고 자꾸 하면 내가 신이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시는 걸 자꾸 이끌어내려고 이제 막 더. 아. 본인이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맞아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옳소. 책을 많이 읽으면 저렇게 된답니다. 적당히 읽으세요. 바닥에 두고 있지 않고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다음에도 굶기는 걸로. 셀카 근데 진짜 많이 찍으세요? 뭐 궁금해서 그냥. 아 저는 안 찍는 셀카 한 장도 안 찍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거울 보는 것도 약간 세면대 앞에서나 거울 보고 보통은 많이 보잖아요. 막 시도 때도 없이 거울 들고 막 셀카 찍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 근데 원래 진짜 말이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 별로 없죠. 말을 할 때는 하는데 막 다들 이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건데.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입을 안 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탑재가 안 돼 있어서. 근데 막 먹는 것도 막 별로 즐겨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아 근데 저 냉면 좋아해서 냉면 여름에는 좋아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냉면을 꼭 먹어요.
냉면. 약간 냉면 1년 내내 먹어야지. 약간 그렇죠. 1년 내내 냉면을 먹어야 된대요. 면을 좋아해서. 네. 어디 냉면 좋아하세요? 필동 면옥을 좋아하나?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냉면은 그냥. 그래도 주로 상관없이. 가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둥지 냉면 아니야? 둥지 냉면? 나 둥지 냉면 좋아요. 나도 좋아해. 아, 하루에 한 번 먹는다는 게 둥지 냉면이었어? 아니 그 뭐지? 칡냉면? 약간 곰치? 이런 게 가게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상업용으로? 약간? 그렇죠.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 데 네, 납품되는. 엄청 네.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 집은 그걸 박스째로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걸로 계속 먹어요. 육수 왜냐면 그 육수 다 팔아요. 육수랑 네. 양념장이랑 다 파는데 990원. 네. 진짜 싸요.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면 야채 같은 거 다 제 맘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한 대접을 만들어서 막 먹고 집에서 이래. 먹듯이 네, 네. 뭘 넣어요 야채를?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넣는 것 같아요. 야채는 기본적인 있으면? 것도 그렇고 거의 면보다 야채가 더 많이 약간 그렇게 냉면을 네. 먹는 게 아니라 야채를 먹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냉야채 네. 시원하게 그냥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는다고 그러는 건 보통 본인이 되게 취향할 때 이거 넣으면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야채는 뭐예요? 네. 약간 저 배 좋아해서 배가 야채야? 아니 냉면에 배 들어가잖아 아, 시원한 맛과 네. 달콤한 배. 맛을 같이 넣고 깻잎 막 상추로 하고 있었는데 배 나와서 상추도 많이 넣고 비싼 걸 무절임 이런 것도 많이 넣고 무절임 네. 좋지 그냥 넣으면 냉면 먹으러 가야겠다. 저는 오이 네,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는데 맞아요, 저는 오이 좋아해서 네. 전 거의 다 좋아해서 네. 오이, 당근 막 이런 거 그냥 다 넣어요. 다 때려넣을 수 있는 건 다 때려넣어서 아 당근도 네. 그 육수에 약간 그 저자들은 생야채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럼 그런 것도 좋아하시겠다. 양념에다 물회? 한번 물회? 물회 네. 물회도 좋아하시겠다. 네. 아니 먹는 걸로는 또 네. 먹는 걸로 대동단결해서 아, 난 또 냉면집 어디 좋아하시나 막 이런 거 혼자 생각했네. 아니, 먹는 건 거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학식을 먹을 때 거의 하루 종일 먹잖아요. 아침 빼고 그러면 점심에 쫄면 먹고 저녁에 쫄면 먹고 그냥 그렇게 며칠을 막 냉면이 없으니까 쫄면으로 계속 먹고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학교에 갔더니 메뉴가 없어졌는데 저 다닐 때는 열무냉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싼 열무냉면인데 너무 좋아해서 저는 여름에 거의 그걸 매일 먹었거든요. 저도 더울 때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열무냉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그날 두 개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먹은 거지. 친구 놈이랑 두 개씩. 근데 저기 저쪽 옆 테이블에서 야 쟤네 또 냉면 먹는다. 모르는데. 얼마나 자주 와서 먹었으면 세상에. 그랬다는데. 찍혔구나. 저아이구나. 전설 냉면 소년. 열무냉면 소년.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한 마디씩 마무리를 같이 해나가는 신인 작가들끼리 네 끌어내려야 되나? 아, 뭘 끌어내려?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게. 뭐 우리가 직접 끌어내리지 않아도 어 무서워 저 사람들. 견뎌낼 수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라. 아 저 독을 품는 독다람쥐와 저 독생감자 저 어떡하냐. 저는 그 장대한 두 번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봤으면 좋겠어요. 어깨에다 부담을 탁 주고 그렇게 누르는 거라 기대합니다. 네. 칭찬해주는 척하면서 어깨에 부담 갖고 뭐지? 잘할 거예요. 잘할 건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어쨌든 단숨에 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연륜으로 나오는 거니까 부족하더라도 한번 빼보고 요거도 먹고 또 한번 해보고 요거도 먹고 그러면 속도가 붙어. 요거도 먹는데 속도가 붙는 거지. 근데 말을 씀이 원래 없으시다 그래서 올 때 말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 생각했는데 우리만 결국 떠들어서 되게 죄송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책 엄청 기대합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무서워. 자 이유미 작가는 네, 어땠는지 작가님. 근데 이거 편집하면은 굉장히 짧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서 그냥 뭔가 생소한데 재밌었습니다. 나오라 그러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 재미없었어.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계속 말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
자,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